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darling, I promise you this, I'll send you all my love every day.아, 이제 되는 건가? 송PD, 안녕? 하필이면 내가 오늘 당신을 뽑았네. 2017년도에 우리랑 함께 해줘서 참,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 당신이 올 때만 해도 참 젊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고민들이 참 많았었거든. 우리한테는 왜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젊은 사람들이 함께 붙어있고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 톡톡 튀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할 때였거든. 근데 당신이 올해 참 우리한테는 선물같이 온 젊은 사람, 유일한 젊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신이 우리랑 해준 게 참 고마울 때가 많아. 2018년도에는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뭐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뭐라도 한번 더 해보는 그런 소중한 한 해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 모르겠어. 그냥 당신 나이에는 뭐든지 해보고 겪어보고 부딪혀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 그게 우리 와보숑에서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냥 젊으니까, 아직은 젊으니까 뭐든지 한번 잘 부딪히고 잘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과정으로, 좋은 계기로 2018년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싶네. 아답지 않게 너무 진지한데, 지금이 새벽 3시 30분이거든? 어제 술도 많이 먹었어. 어쨌든 2018년도 송PD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잘 풀리길 바라고 우리 와우숑과 꼭 함께 해주길 바래. 땡큐.